1119m의 민둥산은 가을 억새로 유명한 곳이다. 민둥산 일대는 석회암 지역이라 빗물의 녹아 없어지는 용식작용을 받는다. 빗물은 암석의 갈라진 틈을 따라 흐르기 때문에 뜸이 많은 곳은 더 녹아서 원형이나 타원형의 웅덩이를 만들게 되는데 이를 돌리네라고 한다. 이러한 돌리네 웅덩이가 8개 있다고 해서 이 마을을 발구덕이라고 부른다. 발구덕이란 8개의 구덕, 즉 8개의 구멍, 웅덩이가 있다는 뜻이다. 이곳에는 여러 돌리네가 두 줄로 연속적으로 발달하였는데 두 줄 뒤에 큰 절리가 지나고 있기 때문이다. 웅덩이의 가운데 부분은 모여든 물에 의해 용식이 더 빨리 진행되어 지하로 물이 빠져나가는 싱크홀이 형성된다. 돌리네가 웅덩이 모양이긴 하지만 물이 고이지를 않아 농사에 필요한 물은 아래 동네에서 운반해온다고 한다. 정상 부분의 돌리네에는 물이 고여있는데 이는 억새의 화재의 방어, 즉 방화수로 쓰기 위해 고무판을 깔아놨기 때문이다. 민둥산은 나무가 없는 산이라는 보통명사인데 이곳에서는 고유명사인 지명이 되었고 2017년 12월 역 이름도 증산역에서 민둥산역으로 변경되었다.